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신축년 2021년도 양띠 상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띠들이 좀 사방, 동서사방으로 많이 다니는 사주예요. 남일도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발품을 많이 사는 이런 사주기 때문에 양띠들이 보통 이렇게 세일즈맨, 이렇게 방판, 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31살들이요, 작년에 2020년도에 굉장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고 넘기시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에는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렇게 뭘 해결을 못했던 게 올해는 뭔가 준비가 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용기를 좀 내시고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좀 자신감을 좀 가져라.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술, 담배만 좀 조심하시고 그런 인간의 좀 구설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인연운, 연인운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연인운도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7월달, 8월달, 12월달 가지신 분들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한테 좀 배신을 당하거나 이별수가 조금 있어요. 그때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내년 한 해 그냥 무인무덕하게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면서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살 우리 김희생 가지신 분이에요. 일단 먼저 문서가 먼저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오면서 자리변동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립운동이 들어오면 어때요? 금전운, 재물운도 같이 들어오겠죠? 내년에는 인간의 구설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괜찮고 건강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연인운도 뭐 그렇게 뭐 탈은 잡지 않아요. 탈은 잡지 않으니 내년 한 해는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만 좀 넘어가시고 이동수가 있다 그러니 문서운이 있다 그러니 그 문서를 좀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5살이죠? 55살 우리 정미생 가지신 분들. 상반기에 배신이 먼저 들어옵니다. 연인관의 배신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이래서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다른데 한눈을 좀 팔 수가 있고요.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데 한눈을 팔아서 나를 굉장히 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사업운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신중을 좀 과하셔야 되고요. 애지가 나면 이 정미생 가지신 분들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확장 이런 거를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1년 한 해는 좀 자중자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뭐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시고요. 67세 우리 을미생 가지신 분들 병원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병원에 가는 게 많지만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내가 마냥 청춘인 것처럼 내 몸이 아픈 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너무 이 마음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 건강도 조금 그렇지만 가정사예요. 가정사에 조금 불화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는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좋은 거를 좀 참고하셔서 2021년도에는 웃으면서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